라지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목덜미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빅테크는 정말 이런 맛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방송에서 제가 지금은 빅테크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는 쪽으로 여러분 투자 자금을 옮기셔야 됩니다. 결국은 수익은 어디서 나요? 안타깝지만 버블에서 나는 거예요. 돈이 몰리는 영역에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돈 버는 것도 그쪽이 많이 상승하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역발상 투자를 하기가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을 따라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제 제가 멤버십에서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TQ가 240분봉상 이전 패턴들을 참고하셔서 반등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0달러 선에서. 무슨 얘기냐? 어제 32달러 이쪽 가 있다가 이렇게 눌렸죠? 그래서 검로선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락을 해서 요 근처에서 반등을 해야 된다. 30달러 근처에서 반등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네, 정확하게 30달러 근처에서 반등했죠? 네, 이게 참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이죠. 아침에 딱 봤더니 이게 십자도지가 딱 떴더라고요. 이렇게 하단에서 십자도지.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죠? 네, 이거 반등 신호입니다.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조건 반등한다가 아니에요. 반등 가능성이 70% 이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 반등할 수 있겠는데? 오전장 미선물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볼수 있는 봄과, 그죠? 차트. 제가 가격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차트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반등해주면 희한하게 이 매물대에서 밀려요. 밀리는데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추가적인 수익을 다시 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래 라인. 예. 다시 말해서 여기 32에서 30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매수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익절하시고 여기서 재매수하시는 요 플랜이 딱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XL 같은 경우는 저 지난주에 전부 다 익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40% 물량을 다시 걸어놨는데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양전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가 잘 되고 반등하면 이런 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반등이 계속 간다? 이건 아니지만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32.4를 돌파하잖아요. 이거 유지해지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분위기가. 이제 빅테크가 그냥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가 제가 반등을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추세선 안 깼잖아요. 차트 보시면 추세선 안 깼고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300일 이평선에서 아래로 하락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120일 이평이거든요. 네,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만 정확히 보고 지지가 가능하다. 지지를 한다 하면 이거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존 최근에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데, 자, 일봉상 그린존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면 원래 끝나죠.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죠? 여기 하락 신호가 나오고 팍 내려왔으면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린존이 없어지는데, 우선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따라간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자, TQ 주봉상, 주봉이죠? 여러분, 오늘 이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럼 아래 꼬리 달립니다. 예, 상단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다? 이거는 뚫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밴드, 여기 핑크색 라인 보이시죠? 이것도 아직 위가 남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34까지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위쪽으로 더 열리는 상황이고요. 뭐, 밀리더라도 눌리더라도 이게 이렇게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돈이 이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한몫을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20% 가까이 지금 프리장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유지가 된다, 또뭐 절반 밀리더라도 어쨌든 이게 진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분위기가 바뀝니다. 비트코인 다시 날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뭐 지금은 SQQQ, 인버스 왕창, 채권 왕창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시면서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60분 봉상 어떻습니까? 어제 이렇게 차트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왔죠? 그래서 검노선을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색 음영선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하락이죠? 60분 봉상 하락이니까 이거 굳이 막뭐더 매수는 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익절을 하시라는 거죠. 5%든 10%든 수익을 우선 내놓고 그리고 나서 자, 검은선 여기 이렇게 깨는 거 확인 금방 되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사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밴드, 스윙 밴드 하단에 닫고 그리고 다시 검은선 쪽으로 가지만 안 되죠. 쭉 밀리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닫고 하단 쪽에 여기 매수밴드입니다. 예, 핑크색 요 라인이 매수밴드인데 요쪽 닿더니 반등을 하잖아요. 예, 지나고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예,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7, 80% 이게 차트의 힘이고요. 저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제 좀 사놨는데 예, 여기서 매도했던 물량을 거의 그대로 샀어요. 오늘 다 양전됐으니까 또 오늘도 일부 10% 익절하고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걸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빅테크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 이거예요. 불확실한 경제라도 돈이 움직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SOXL이 저희 멤버십 시청자분 또한분 물어보셨어요. 여쭤보셨어요. 지금 어제죠. 폭락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 좀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셨으면, 요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때 추매해 놓으십시오. 요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한 방에 뒤집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선 깨고 어제 내려왔죠? 그래 놓고, 여기 어떻습니까? 예. 요게 이제 중간 반등 라인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보통 상승하거든요. 근데 지지선으로도 당연히 작용하죠. 그리고 요 중간에도 이평선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가 돼버리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와서 원위치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좋은 기회, 이 타이밍이 기회라는 거예요. 예, 익절하고 다시 매수. 전량 매도, 전량 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량. 예, 모든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익절하시고 일부 아래쪽에서 추매하시면 또 기회가 이렇게 오니까 그런 비중 관리를 하는 게 지금은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셀, TQ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렇게 집합적으로 집합 투자기구 ETF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트만 잘 보시면 기회가 충분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속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18 뚫고 올라가면 또 이거 신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예, 과거 이렇게 못내미 취급 받던 요 ETF가 또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 주는 최근에 또 중국에서 그 마이크론이죠 뭐 제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도 제가 뭐 3일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그건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일부 눌릴 순 있어도 돈이 몰리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뭐좀 섣부른 판단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간다면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에서 돈 다시 집어넣고 사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머리가 나쁘고 바보라서 이걸 사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 지금 일봉상 그림 좀 그대로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단에서 십자형 도지로 지지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올라가겠죠. 프리장에서. 그러면 13,800, 13,900이겠네요. 얘를 뚫으면 여러분 또 한동안 또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승 신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긴장 풀지 마시고 대신 무리하지 마시고 따라가신다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린 메이 얘기 항상 많이 들으셨잖아요. 5월에 팔고 떠나라.
근데 또 그게 매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중간 선거를 하고 난 이후 다음 해에는 올라간다. 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서로 안 맞죠? 안 맞는 논리죠. 다른 논리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어느 쪽이 맞는지 알게 되는 거지. 매 케이스마다 세린 메이가 맞냐 틀리냐 그건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선거 이후에 오르냐 내리냐 이게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또 세린 메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황으로 됐으면 틀릴 수 있었지만 뭐 이렇게 되면 대충 올해 나쁘지 않게끔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없고 저는 이제 대응, 차트 대응을 보는 사람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속쓰리, 자, 속쓰리 아까 말씀드렸죠? 18.3이에요. 이거 뚫으면 또 신세계가 올수 있으니까 오늘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비디아 신고가 돌파죠. 이렇게 되면 돈 이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꾸역꾸역 끌고 올라갈 수도 있다. 눌리더라도 어떻습니까? 눌리더라도 여기 법로선이 한285 정도 되죠. 여기까지도 안 눌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차트에서 요 갈색을 가끔 말씀드려요. 뭐냐면 이거 울트라 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상승 M 라인입니다. 여러분 ETF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상승 M 라인을 통과하니까 여기 이 M 라인이죠? 국내도 똑같거든요. 통과하니까 어때요? 무시무시하게 슈팅 나오죠. 요때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요거 통과하면서 그냥 쏘죠. 로켓 쏩니다. 이거는 중요한 상승 시그널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좀 걸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인버스 있는 거 빨리 10% 20% 정리하시고 그걸로 바꿔 타십시오. SOX를 하시고요. TQ 사세요. 샀다가 물리더라도, 이거 물리더라도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걸 통과하면 분위기가 바뀐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TMF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 안 드렸죠?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때다. 그런데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파월도 지금 발언은 뭐 금리 인상 당장은 안 하는데 올해 연내로 한두 번할수 있다. 그러면 채권에게는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은 가격이 온 시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매수를 하시되 근데 저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눠서 사고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보면 참 이거 어렵습니다. 네. 좋았어.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피터 린치께서 하신 얘기인데, 자, 이렇게 다짐하기는 너무 쉽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라고요? 네. 첫 번째, 분할 매수죠. 나눠서 사세요. 그래서 비중, 내가 비중을 결정해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방송에서 계속 양 늘리지 말고 홀딩 하시라고 했죠. 홀딩하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악재를 완전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포모를 피하는 길이죠. 내가 못 사갖고 또 손실 또는 지금 뭐 사실은 채권으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아,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계좌가 안타깝게 됐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빨리 이거 반전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편식하시는 거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공포를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 거꾸로 가도 중요한 건 시장이 일로 따라와야 돼요. 당장은 나 혼자 이렇게 가지만 시장이 이쪽으로 가다가 틀어서 날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고 일로 가잖아요. 그럼 나 혼자 고립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압도적 통찰력으로 다수를 이기는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잠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잘안 합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없고, 그런 걸잘 하시는 분들은
똑똑은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엄청 돈을 벌거나 오래 살아있다, 오래 남아있다.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이 오래 살아 계시냐면 첫 번째, 리스크를 줄이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실 수 있는 분들. 하락을 해도 꾸준하게 내가 끝까지 참아낼 거야, 이런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손실이 너무 커지면 빨리 손절해서 이거를 다시 수익 나는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리밸런싱이 가능한, 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선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반드시 생각하시고, 결국은 종목에서 역발상으로 생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시장을 인내하면서, 남들이 팔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에 올인해서 하지 마셔라. 분명히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계좌는 뭐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사실 크게 뭘 하고 있지 않아요. 매일은 아니고 이제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을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3일 전에 국내는 2,700 조금 줄었죠. 이제 마이너스가 커져서 그런데 제가 팔았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매수했어요, 매수. 매수했고, 해외 주식은 조금 이제 비중이 적죠. 줄여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좌에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주식 여기에 ETF로 이제 해외께 담겨 있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저도 국내, 이제 한국이죠. 코스피나 코스닥에 6, 그 다음에 미국이 4, 이렇게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당연히 지금 막 사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때가 올 거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스 마이너스 났던 거 이제 오늘 플러스 됐죠. 지난주에 다 팔고서도 여러분 분명히 하락할 때 다시 사시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꾸준하게 그거 하면 되고요. TQ도 당연히 이제 양전인데 계속 수익 실현을 저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 TMF가 이거 마이너스가 크죠. 그래서 안 사요. 안 사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더 떨어지면 사겠다 맘먹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TLTW, 요게 이제 그 커버드 콜이에요. TLT의 커버드 콜로 배당이 그래도 한 8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사고 있습니다. 그냥 배당으로 우선 홀딩하고, 이 금액만큼 나중에 TMF가 반등한다 그러면 이거 매도해갖고 일로 딱 들어가면 그냥 머리 안 아프게 할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배당주 위주로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채권 같은 경우가 지금 뭐좀안 좋죠. 이게 이제 그 이머징 채권인데, 그래도 뭐살 거는 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기준은 항상 보유하는 거에 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엔비디아 좋네요. 엔비디아 좋아서 조금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만 담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개다 담아 놓으시고, 우리 워렌 버핏 어르신이 이 얘기, 저는 지금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나의 가장 성공적 투자는 전 세계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시달렸던 1974년이었다. 결국은 그때 사신 거죠. 그때 산걸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으니까 전 높을 때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충분히 낫다, 이런 판단이 제가 들지 않아서 전 조금 더 현금 들고 기다릴 생각이고요. 뭐 이대로 올라가 버린다, 아쉬울 거 없습니다. 있는 분량만큼, 있는 비중만큼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선 욕심보다는 더 중요한 기다림을 할수 있는 멋진 나주부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기분 좋은 나스닥이 상승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